우리 엄마가 원래는 3-4년, 2-3년 전부터 사람한테 배신당하라는 수야. 사람한테 배신당하라는 수고, 내가 그 이게 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리고 뭔가 문서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있어. 이거를 갖다가 뭔가 또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비슷한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나. 그럼 여기다가 지금 대주님을 안 넣어주셨는데 네. 그럼 대주님이랑 사이가 안 좋고 대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시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극복을 하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네. 마음의 엄마의 의지는 굉장히 크나 그냥 환경적으로 내가 좀 나약해져 있다라 그래 지금 현실에서. 네. 내일만 하지 마시고 맞으면 맞다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얘기를 해주셔. 그런 상황이 지금 맞으신지. 근데 아저씨랑 문서정리가 된 거는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으시다. 네.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에? 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네요. 또 정리된 게. 그리고 이게 금전이랑도 연관이 돼 있나요 혹시? 지금 그래서 네. 제가 집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금전으로? 네. 그걸 정리를 했는데 네. 정리가 깨끗하게는 뭐 제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 5천 이상 더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 좀 더 여유로웠을 텐데 지금 여유 없이 진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아 그러면은 이혼 과정 중에 뭐가 이게 재산 분할이 잘못돼 갖고 그쵸? 네네. 이게 근데 누가 사람이 중간에 껴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아저씨 혼자 지금 그러는 거야? 난 이 아저씨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랬다고 아니에요. 생각이 안 해.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는 그 가족들 저 혼자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쵸? 네. 지금 아저씨 혼자서 이거를 굴릴 수 있다라는 머리가 안 돼. 아저씨가 맞아요. 아둔한 사람이거든 원래 되게 둔한데 맞아요. 이 아저씨가 절대 옆에 자꾸 사람들이 보이면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맞아요. 해야 돼 뭔가 지시를 하면서 거기 누나들이 있어? 아니면 여자 형제가 있어? 네. 누나를 완전히 맹신해요. 그치? 네. 누나라는 지금 호칭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옆에서 엄청 가르친다라고 해야 되나? 지시한다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아니 무슨 자기가 변호사야? 자기가 맞아요. 권리사야? 맞아요. 그냥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맞아요. 왠지 알아? 이 아저씨 자기 바보예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맞아 바보고 누나한테 이용당하고 있는지 몰라. 네 맞아요. 누나가 아마 이렇게 해가고 야 너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줬으니까 너 나 이거 뭐 하는데 투자 좀 해줄래? 라든가 뭔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 네. 야 전 신랑분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데 몰라. 이 아저씨 바보야. 네, 엄마 놓친 거. 네 맞아. 왜 그런 역할은 우리 여기 엄마가 다 했거든 원래가. 네, 맞아요.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 댔어. 네. 누나들이 원래 언니를 안 좋아했어? 네. 왜 언니가 너무 똑똑하고 명석하거든. 그니까 아, 그 집하고 완전히 안 맞았었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 성향이 내 집 식구들은 내가 안으로 끌어오면서 감나라 배나라 다 참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네. 언니가 딱 시집을 오니까 그걸 못하게 생겼거든. 이 아들한테 내 남동생한테 네. 여긴 가장 역할도 됐지만 뭔가 모르게 좀 시댁적으로 많이 치우쳐 보여. 금전적으로.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언니가 딱 시집을 와서 그걸 딱 중재를 하는 역할을 버리니까 이간질을 한 거야 우리 아저씨한테. 맞아요. 아, 저 며느리 마음에 안 들고 네, 저, 네, 저기 네, 네. 뭐라 그러지 자기 그 남동생 와이프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남동생 와이프를 뭐라고 했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그 입장이 됐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막 여자가 기가 너무 세. 맞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너 뭐 어디 아프지 않니? 너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요. 그래.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뭐 마마보이도 아니고 누나보이 누나보이 누나보이도 아니고 참 이거.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엄마라는 사람의 복을 굴러 차버렸어. 네. 이 아저씨 시작할 때 뭣도 없었어. 맞아요. 엄마가 같이 꾸려오고 네, 엄마가 네, 뒤에서 네, 네. 이렇게 재테크하고 저렇게 재테크 해갖고 불려온 재산을 네. 갖다가 내 동생이 벌어온 거잖아. 왜 네가 그렇게 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혼시킨 거야. 맞아요.
다 맞아? 그냥 다 맞아? 왜냐면 저보고 진짜 뭐라 그랬냐면은 쥐뿔도 없고 맞아 막 뭐 주제도 모른다고 몽땡이 하나 들어가갖고 맞아요 몽땡이 하나만 나가라 그랬어요 내 남동생 깨쳐갖고 네가 자지우지 할 줄 알았냐 착각하지 마라 너 다시 네 몽땡이만 나가라 그래갖고 엄마 억울하게 당하고 나온 거라고 맞아요 안 해도 될 결혼이었어 그쵸? 솔직히 엄마가 전 신랑이 불쌍해서 너무 바보같이 굴어서 착한 거 하나 보고선 결혼한 거야 네. 그렇잖아 네. 근데 착한 게 이런 바보같이 착할 건 상상도 못했네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네 맞아 멍청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다시 뭔가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뭔가 두려운 마음에 뭐가 있는데 이미 정리될 것들은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직 못 받은 게 소액이라든가 뭐가 있어? 아니 이제 나가면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아 그것만. 네, 근데 이제 양육비를 안 줄까봐? 안 줄 수도 있고. 저 혼자 지금 뭐 일을 하는데 뭐 이 일이 잘 내가 지금 뭔가 시작을 해놨는데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막 지금 전에 하던 일을 계속 지금... 이어지는 게 맞는 건지. 엄마 욕심에 한 가지로 끝날 뿐이 절대 아니야. 엄마 욕심에. 그래서 뭐 말하는 것도 보여. 사람들을 땡기고 홀리는 것도 네. 보이고. 또 엄마는 손재주가 원래 좋아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경으로 보이는 건 뭔가 손으로도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 입도 안 쉬어. 근데 이게 두 가지 일이 틀리대. 네. 이게 뭐야? 아무튼 손도 엄청 바쁜데 머리는 막 굴려가면서 말은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일은 아니래. 이게 뭐야? 지금 영업하고 있고 보험 영업을 하고 있고 한쪽은 미용을 하고 있어요. 속눈썹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엄청 바쁘구나. 네. 막 뭐를 자꾸 하는데 입은 네. 아니셔. 그러면서 유도하는 거지. 네. 이걸 하면서 손님들한테 은근슬쩍 얘기를 하면서 네. 먹힐 것 같은 손님한테는 얘기하고 사실 언니 내가 이것도 하는데 그럼 나한테 한번 맡겨봐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언니 그런 시작이라 그래서 미안해 근데 제가 원래 남들한테 그렇게 막 권유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잘해 아니 성격상 안 한 거야 아쉬운 거 이렇게 내비치지 않고 이런 네, 걸 맞아요. 싫어서 안 한 건데 내가 이 악물고 난 돈 벌 거야 나 지금 딱 그거 됐거든 나 당했거든 열받거든 너 나한테 이랬지? 너 내가 어떻게 사나 봐 너 언니 지금 이 악물고 있어 근데 반대로 또 뭔가 당할까 또 나한테 뒤통수 치지 않을까 네. 라는 것 때문에 불안은 한데 또 한편으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게 법적으로 가면 돼 안 줘? 씨발 그럼 고소해. 소송 날려. 또 안 줘? 그러면은 벌금을 내도 깜빵을 가도 요새 법 세졌어요, 언니.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니가 이겨. 돈은 못 받을지언정 여순 먹일 수 있어. 근데 언니 그 양육비 안 받아도 언니 돈 못 벌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돈복은 있어. 왜? 언니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불렸던 사람은 언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언니가 돈 벌면서 언니가 앞으로 불리면 되는 거예요. 돈 못 벌지 않는다고. 단지 언니가 지금 삼재가 들어오면서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배신당하라고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퍼야 돼. 네. 이미 겪었잖아. 겪고 또 다시 생길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거지. 네. 근데 내 입에서 뭐라 그랬어? 그럴 일 이제 없다고. 양육비라는 거는 법적으로 따져도 줘야 되는 게 맞고 내가 뭐라 했어? 뭐 안 주면 연맥이면 된다고. 연맥이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할 도리야. 그럼 애를 싸질러 놓지 말든가. 맞아요. 그렇잖아.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뭐 애는 그러면 네가 키우니까 갖다 놓고 양육비는 안 줘? 이혼했잖아. 개소리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줘야지. 지 아빠 아니야? 이혼하면 아빠 아니래? 얘네 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씨 못 바꾼다고. 그래서 지금 이혼한 상태에서는 응. 이제 이혼을 하고 정리가 끝나니까 애들이 자기 새끼들 좀 보이나 봐요.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한테? 그것도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그게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보 같아요. 멍청이 같아요. 그게 아니지.
양육비 주기 싫으니까 거기서 또 얘기했겠지. 너가 차를 데리고 와서 네가 양육비를 받아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야. 그렇죠. 그렇긴 했었어요. 그치? 소송 진행 과정 중에 그게 다 있었어요. 그치? 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런가? 그거 돈 주기 싫은 머리는 어디서 나와? 그렇지. 아저씨 머리에서 그안 나와? 머리, 누나 머리에서 나온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이 데리고 와봤자 본인이 책임 못 질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것만은 못 들어준 거야. 누나 말을. 멍청한 남편이.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돈을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이겼다고 자기 이겨가지고 되게 바보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애들을 못 보고. 근데 그 재산을 본인이 지켜야지. 그거를 갖다가 저쪽 이제 다 어른들한테 줄 거예요. 뿔뿔이 다 이렇게 하면은 뭐 남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면은 언니가 돌아가 내 자손들이 아빠 아빠하고 찾아? 절대. 얘네들 언니 닮아 똑똑해. 아빠 안 닮았어요. 마음은 여린 건 닮았겠지. 생각하는 거랑 머리 빠른 거는 두뇌에서는 언니 닮았어. 그리고 참 아쉽게도 고모 닮은 것도 있다. 머리는 뭐라 그래? 잔머리는 잘 굴러간다. 그런 성향을 좋은 쪽으로 해서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 같아. 내가 뭔가 또 시댁에서 당할 게 있나요? 남았나요? 내가 앞으로 이거를 이겨내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까. 지금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아는 점집, 아는 점집에 갔는데 그냥 이제 뭐 친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는 데 갔는데 저보고 삼재가 되게 악삼재가 들었대요. 악삼재가 들었다고 당장 구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겪은 시련이나 내가 막 힘들었던 그 과정이 다 끝나서 이제 진짜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난 이제 이사가서 내 막 꿈을 펼치고 막 더 이제 혼자 홀로서게 하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딱 남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소리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다시 또 나한테 뭐가 어떤 근데 하는 말이 그 전에 겪었던 거 더 큰 시련이래. 도대체 더 큰 시련이 뭐고 나는 고민이 되지. 사람 이런 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뭐 금전적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그거겠죠. 그거 양육비? 뭐 양육비는 솔직히 온전하게 100% 아무 일 없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하더라. 양육비는 주다가도 못 주고 주다가도 덜 주고 끊기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언니 인생이 좌지우지될 만큼 악삼재인 것처럼 그 양육비라는 게 거기는 아닌 것 같고 끽해야 아파트 당첨이 돼서 그 돈을 메꾸고 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잠시 잠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거 갖고 또 언니한테 악삼재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야. 그러면 지금 그냥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뭐 상처를 받거나 몇 살이신데? 그걸 알려줘야지. 근데 언니 몇 살이기 전에 삼재 안에 내가 처음 뭐라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다치고 금전에 손해수가 있고 어쨌든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삼재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지금 만나시는 남자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니야. 있거나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들어봐.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뭐 기대를 하고 있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처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면에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언니가 충분히 겪을 수 있다. 그거고. 근데 뭐 남편 새 배우자를 만들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내 마음 한쪽으로 또 외로움 풀고 또 기댈 수 잠시 잠깐 기댈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아직까지 엄청 깊어 보이진 않아 내 눈에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삼재를 지나갈 순 있으나 막 진짜 협박하듯이 너 이거 안 하면 너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안 좋은 건 난 내 입에서 안 나오는데. 진짜요? 뭐 되게 안심된다. 그렇게 악삼재로 그 앞전의 일들로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미 지나간 거고 그쵸. 이미 해결이 된 거고. 그럼 다행이다. 그쵸. 네. 되게 지금 마음이 좀 되게 갑자기 확 나도 확 진짜 놓이는 게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혹시나 부사님도 나한테 똑같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가서
왜냐면 되게 사소한 일도 요즘에는 아, 그쵸. 벌렁벌렁하지.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근데 가족한테 당한 거니까 얼마나 그러겠어. 심지어 당근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의심하게 되고 막 내가 막 지금 막 저 사람들 해야하려고 하려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아니 그건 피해의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언니만 엄마로서 이제 내 혼자만의 그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하나 엄마로 인해서 내가 이제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되니까 얼마만큼 이제 일어설 수 있나 이런 데만 집중하고 사세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아기들 갖고는 내가 보자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나가도 될 인연을 언니 그 전에 잡았던 거야.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전 너무 감사해요. 그냥 아니에요. 너무 감사. 우리 애들을 이렇게 나한테 선물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도 제가 제 입으로 계속 뱉었고 저도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 내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 하나 보면 아 그래 내가 그치. 얘 얻으려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저도 마음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내가 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